이어가 보죠. 가게 문 앞에서 훌러덩. 자, 역시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, 아, 식사 시간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인간 말이죠. 꼭 잡혔음 하는 마음에 준비했습니다. 만나보시죠. 자, 바지를 이렇게 움켜잡고 가게 뒤편으로 걸어. 아이, 앞쭈그리 안 뜨네. 아. 아, 저 가는가 싶더니 또 와서 쓰레받기를 들고 와서는 죄송합니다. 더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.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의 짓거리를 저렇게 하고 갔습니다. 아. 저를 아, 요즘 같은 날 아휴 제 말씀을 더 드릴 수가 없습니다, 양 변호사님. 아니, 저게 서울 서초원에 있는 식당 앞이라고 합니다. 이건 진짜 불러 걷어내야 돼요. 예, 지난 17일 오전 9시 정도였고요. 그러니까 저기가 사실 아주 인적이 드물거나 밤 깊은 시각 뭐 이런 때도 아니었던 거예요. 저 영상은 그만 보여주시죠. 아, 근데 네, 저걸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, 설명을 안 드려도 죄송스럽지만 왜 이거 보여드렸어요, 시청자분들한테. 죄송합니다. 다 보셨을 거예요. 볼일 보고 보여줘야 된다고. 볼일 보고 쓰레받기로 또 그걸, 이걸 뭐 얼마나 양심에서 나온 행동일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옮겨놓은 겁니다. 이제 가게 운영하시는 분이 저게 식당 주방 앞이었다고 하는데, 세상에 어쩜 그러니까 좋아. 운영하시려고 아침에 와서 보니까 이 지경이 됐고 CCTV 확인해보니까 저런 일이 있었던 거고요. 그래서 이제 너무 화가 나서 또 전단지 두 개를 CCTV 캡처해서 만들었답니다. 그래서 전단지 두 장을 붙여놨는데 한 장을 누군가 떼갔대요. 그게 범인이다. 글쎄, 뭐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. 교수님이 지금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하시는 지금 표정으로 지금. 말이 없습니다. 유구무원. 그렇습니다. 이게 모두의 심정일 겁니다. 가족 여러분,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여기.